임대사업자가 임대 의무 기간이 지나고 나서 해당 임대주택을 신고하지 않고 그냥 팔아버리면 과태료가 나온다는데요. 자산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찬웅의 부동산 쇼 부자남 박찬웅입니다. 이번 시간은 주택 임대사업자의 민간 임대주택 양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민간 임대주택이니까 주택임대사업자에 등록된 임대주택을 말합니다. 그 임대주택을 양도할 때는 크게 네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진말소 후에 양도하는 것. 물론 이때 자진말소는 폐지 대상 임대사업자만 해당이 되겠죠. 단기 임대 또는 단기 민간 임대나 아니면 아파트 준공공 임대, 아파트 장기 일반 민간 임대, 물론 매입 임대의 경우입니다. 건설 임대가 아닌. 자, 이 경우에만 자진말소하고 나서 양도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자동말소 이후에 양도하는 건데요. 이건 마찬가지로 자진말소처럼 폐지 대상 임대사업자만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방법은 임대 의무 기간 동안에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건데 그 조건은 포괄 양수도죠. 임대사업자의 지위를 넘기는 것. 그래서 이 주택을 사는 사람도 파는 사람의 임대사업자 지위를 승계받는 포괄 양수도 방법으로 팔 수 있습니다. 근데 이때는 팔기 전에 반드시 관할 시군구청장, 지자체죠.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나서 팔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인데요. 이제 이 네 번째가 오늘 주된 내용입니다. 임대사업자가 임대 의무 기간이 지나고 나서 해당 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것. 이게 네 번째 방법인데 여기에도 세 번째처럼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반드시 신고하고 나서 양도를 해야 합니다. 즉 여기에도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는 신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참 많은 임대사업자분들이 임대사업자에 등록된 임대주택의 임대 의무 기간이 지나고 나면 종료되고 나면 그냥 뭐 팔고 싶을 때 그냥 팔면 되겠지 하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죠. 뭐 기간 채웠으니까 뭐 파는 건 문제 없고 그냥 팔면 되겠지 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하지만 반드시 신고 의무가 붙어 있다는 것. 만약 이 임대주택을 양도할 때 그 임대주택 자체를 팔면서 어떤 세제 혜택을 받으려는 경우, 그러니까 어떤 세제 혜택과 연관이 있다면 이거는 이제 지자체에 물어보거든요. 아니면 직접 방문해가지고 내가 세제 혜택 받으려면 어떻게 팔아야 돼요? 라고 물어봐서 그 경우에는 이 신고를 할 수가 있어요. 지자체에서 알려줄 거니까 어떻게 하라고. 그런데 만약 이 임대주택을 양도할 때 세제 혜택과 연관이 없다면 뭐 그냥 받을 세제 혜택 없고 그냥 팔고 싶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이 신고 의무를 놓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임대사업자분들은 주의를 하셔야 되고, 이번에는 관련 법령 잠깐 보시고요. 만약 이 신고 의무를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하고 팔아야 되는데 신고하지 않고 팔았다면 어떤 벌칙이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련 법령인데요. 민특법 제43조에 나와 있는 임대 의무 기간 및 양도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3항을 보시면 임대사업자가 임대 의무 기간이 지난 후 민간 임대주택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신고 의무가 법령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신고하게 되면 시장 군수구청장은 그 신고를 수리하고요. 자, 그러면 그때 임대사업자는 신고된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을 양도할 수가 있습니다. 신고하고 나서 팔아라 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신고하지 않고 팔았다 라면 어떤 벌칙이 있을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민특법 제67조 과태료에 나와 있는데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여기 나와 있죠? 43조 2항 또는 3항. 이게 뭐냐면 2항은 임대 의무 기간 중에 다른 임대 사업자한테 포괄 양도양수로 팔 때고요. 3항은 임대 의무 기간이 지나고 나서 팔 때. 그때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팔아야 되는데 신고하지 않고 팔았다면 그때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겁니다. 물론 100만 원이 이제 주택을 팔 때는 양도세에 비하면 사실 큰 금액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100만 원만 딱 따로 떼놓고 보면 이게 큰 돈입니다. 더구나 과태료예요. 예. 여러분 주차 위반해가지고 과태료 나오면 그것도 아깝잖아요. 그런데 예. 100만 원이면 굉장히 큰 돈입니다. 그래서 꼭 신고 의무를 놓치지 않고 신고하시고 예. 봐시면 좋겠고요. 앞선 그 자료에 나와 있지만 만약 임대사업자분들이 임대주택의 임대 의무 기간이 끝나면 그리고 팔 상황이 오면 팔기 전에 반드시 이 지자체 물어보시거나 직접 가셔가지고 이거 팔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꼭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기서 알려주거든요. 이 신고해야 된다고. 그래서 팔기 전에 미리 체크하는 지혜가 필요하겠습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